안녕하십니까. 에너지화학공학전공 담당교원 권병환입니다. 오늘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에너지화학전공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통과학, 화학1, 화학2를 통해서 화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학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이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화학공학이란 무엇일까요? 화학공학이란 화학공업과 공업화학을 총괄하는 학문을 얘기합니다. 화학공업이란 원료에 화학적인 변화를 주어 의식주와 문화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을 말하고요. 공업화학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정개발에 연관된 학문 분야로서 화학과 화학공학을 접목시킨 학문 분야를 얘기합니다. 이렇듯 화학공업과 공업화학을 총괄하는 학문이 화학공학이고요. 화학공학이란 화학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장치와 장치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적정한 조건에서 운전하기 위한 기초 학문을 해석하고 그 응용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분야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는 정보, 통신, 기술의 기반을 둔 빅데이터, 웨어러블, 모바일과 같은 기술이 기반으로 하는 그런 시대를 얘기합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차 산업시대의 화학공학은 생명공학, 물리, 신소재 산업, 환경 및 에너지, 기계 및 설비, 반도체, 시스템 공학, 화학이라는 화학 전통 화학공학과 에너지가 결합되어 인류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에너지와 화학공학이 접목된 훌륭한 화학공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과는 훌륭한 다섯 분의 교수님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우선 김승수 교수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교수님은 재료와 공정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매스 전환 기술과 바이오 오일, 차르, 바이오가스 생산 연구, 바이오매스 공정용 촉매 제조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바이오매스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수, 생활슬러지, 폐오일, 폐목재, 목자재와 같은 모든 물질을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바이오매스를 열분의 공정을 통해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오일을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정원 교수님입니다. 김정원 교수님은 바이오매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촉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촉매란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듯이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말하고 화학 반응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김정원 교수님은 촉매 중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촉매 물질을 제조해 연구에 주목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 없이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에너지가 그린 에너지입니다. 그런 그린 에너지 실현을 위한 시스템 개발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최봉길 교수님입니다. 화학공학의 중요한 과목인 유체역학, 열전달, 물질 전달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신소재 중에서도 특히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웨어러블 센서에 더 많은 주목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웨어러블 센서란 착용할 수 있거나 혹은 입을 수 있는 물질이고요. 침, 땀, 오줌과 같은 생체 물질에서 질병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통해 진병 예방과 질병 예측을 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고 계십니다. 환경오염과 더불어서 가솔린, 디젤과 같은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 기술이 각광 받고 있는데요. 조용훈 교수님은 수소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전극소재 개발 및 MEA 제조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전기차의
기본 소재인 리튬 2차 전지 전국 소재도 개발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입니다. 저는 수소 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수소 생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물을 전기 분해할 수 있는 수전해와 바이오가스, 천연가스, 메탄과 같은 화학물질을 변환시켜 생산할 수 있는 전통적인 수소 생산 방식으로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연구하고 있고요. 또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레독스 흐름 전지 개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섯 분의 훌륭한 교수님과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은 화학공업이라는 국가기관 산업의 핵심 기술을 연구할 수 있고 저희 에너지화학공학과는 특성화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및 그린 에너지 분야에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화학공학 엔지니어를 배출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학과에 입학하여서 4년의 교육과정을 마친다면 석사나 박사와 같은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전자, 롯데케미칼과 같은 일반 기업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공, 환경직 공무원 및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희 학과에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